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부분은 아비다란말은 무엇인가? 역시 우리는 여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쪽수로 보면은 34쪽입니다. 예, 그거 보면은 아비다란말은 무엇인가 해놨지, 그죠? 그 지난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아비다란말이라면, 그죠? 다시 한 번, 그죠? 반복학습을 하자면, 그죠? 이 아비는 접두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레픽스라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단마는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픽스 아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죠? 산스크리트 빨리에 보면은 아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그게 됩니다. 거기도 다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영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하면 제일 그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아비의 접두어를 해석을 해보면 아비는 첫째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about의 뜻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above의 뜻입니다. 이거 정말 유치원 수준 맞죠? 그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about를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그죠? 현장 스님은 그 이전의 번역하고 좀 다른 있잖아요. 새로운 번역을 적지 않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아비다란말을, 예, 말 그대로 이제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아비다란말은 뭐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어바브입니다. 어바브는 높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높다. 그죠? 뭐 비교할 게 없다. 예, 이렇게 해서 무비 이렇게 옮겼습니다. 혹은 빼날 승자 있잖아요. 그죠? 높으니까 승. 이래갖고 법. 주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뜻이 우리 좀 빨리 문헌이나 아비다란말 문헌 전체로 보면은 이 뜻이 예, 훨씬 더 그 강한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예,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대법으로 이야기하면 법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법의 연구. 예. 그죠? 오히려 현장 스님, 중국인인 현장 스님이 인도에 십몇 년 유학을 하고 오셔갖고 있잖아요. 아비다란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뭐, 이거는 뭐, 제식의 이제 코멘트입니다만은, 그죠?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비다란말이다. 사실 딱 맞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죠? 그 논장 칠론, 빨리 논장 칠론도 그렇고, 서류체유부 논장 칠론도 그렇고, 거기서 보면은 법은, 아비다란말은 무비법입니다. 왜 무비법이냐고 하면은, 부처님 법은, 우리 경에, 그죠? 아비다란말도 부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칠로는. 자, 경에 나오는 담마, 법의 가르침은, 우리 소위 말해서 방편설, 대기설법이라 하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떤 때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으로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듣는 사람의 경계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에는 이렇게 벌써 사움을 하거든요. 경에 나옵니다. 예?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스님은,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을 말씀하셨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짝깡가라고 제과장한테 뛰어난 분입니다. 이 반짝깡가라는 제과장은 스님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you know, 이 스님은 아니다. 세 가지를 설하셨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런데 둘이 붙어, 이제, 속이 말해서 이제 논쟁을 했어요. 둘이 다 빠꾸. 왜냐면, 두 사람 다 직접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딴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면은, 내가 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니까, 그죠? 스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짝한 거는 부처님께서 느낌은 두 가지라고 설하시는 걸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는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아니다. 부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이 반짝한 거가 수긍을 안 합니다. 왜? 우리 스승 부처님이 느낌 두 가지로 내가 딱 들었는데, 안 잡을고. 정확하게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이때조차,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찾아가면 되죠. 그래, 찾아가서 부처님께 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겠어요? 나는 어떤 때는 두 가지로 느낌을 설했고, 어떤 때는 세 가지로 설했고, 어떤 때는 여섯 가지로 설했고, 어떤 가지는 뭐 열 몇 가지로 설했고, 어떤 때는 108가지로 설했고,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이제 경에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저 대기설법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에서 불고불락서, 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 사선에서 확립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뭐 두 가지로 설하신 게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비담마에 오면은 아비담마에서는 그런 방편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쫙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배려,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무비법이라는 겁니다. 됐죠?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비대기설법, 비방편설. 됐죠? 예, 그래서 무비법이라 한다. 여기에 그러니까 특히 우리 논장칠론에 준해서 보면은 무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스님 때 벌써 그죠? AD 6세기 이래 되면은, AD 이제 7세기 이래 되잖아요. 6세기 말 7세기 이래 되면은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벌써 천년 뒤가 되잖아요. 이때 되니까 그때는 뭡니까? 아비담마가 주로 있잖아요. 비방편설의 의미, 수승한 높은 법의 의미보다는 법을 참고하고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체계적으로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을 아비담마로 봤다는 겁니다. 현정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듯 하죠, 그죠? 뭐 제가 보는 게 딱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는 뭐합니까? 예. 법을 지금 연구하고 참고하고 법을 공부합니다. 그죠? 예, 법의 공부. 그게 아비담마.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한테는 법을 연구하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참고하고 그래서 이 법체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요게 아비담마다. 맞죠?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는 그죠?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으시고죠. 전통적인 무비법이나 해석 대신에 이제 법에 대해서 법을 대면하는 것. 그죠? 법과 마주 보는 것. 이제 이런 의미로 예, 해석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죠? 그 저 뒤에 거대금 좀 나오는데요. 아비담마는 아비담마 혹은 아비담마 문헌은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 논장의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아비발전의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에서 59쪽입니다. 예, 살짝 59쪽으로 한번 갔다 옵시다. 59쪽 제일 위에 보면은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 해놨죠,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 문헌은 역사적으로 세 단계를 통해서 발전하여 왔다. 그것은 1. 아비담마 삐따까, 즉 논장의 칠론. 2. 아비담마 주석서 문헌들, 즉 아타카타와 띠까, 즉 주석서와 복주서를 포함한 칠론에 대한 주석서 문헌들.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 후대의 아비담마 해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장의 칠론은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직설로 봅니다.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 직계 제자들 특히 우리 그 뭡니까 사리뿌따 존자가 정리하신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리뿌따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 제일입니다. 그죠? 그 부처님 상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비담마 칠론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 혹은 넓게 잡아도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 정리한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그죠? 어렵다기보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거는 주석서에도 하지만 아비담마 그죠? 피타카는 아비담마 칠론은 저는 그 주석서에도 그러고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우리가 그죠? 그 불교에서는 성자가 되는 단계를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맞죠?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맞죠?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류자가 되고 나면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그죠? 즉시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뒤, 그죠? 뭐 1년 뒤, 10년 뒤 아니면 금생 안 되고 내생 그렇게 7생 안에 뭡니까? 아라한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일례자는 뭡니까? 어쨌든 그죠? 그 예루자가 되고 그죠? 아라한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궁금증 안 들었습니까? 예루자거나 일례자나 불안자가 그죠? 되고 나서 아라한이 또 이따가 되는데 그때까지 뭐 할까요?
꼭 아비담마 칠론이 그죠? 승자들 예루일레 불안자들한테 설하신 거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주 대상이 예루일레 불안이라는 승자들을 대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제 조금 이해간다. 이래 재미없는 거. 그런데 뭐, 저 승자들은 억수로 재미있겠지. 재미있다기보다도요, 뭐 의미 부여가 되겠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두 번째. 자, 아비담마 뭡니까? 담마상관이는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아비담마 길라잡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비담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로 의미가 하나도, 무슨 말인고? 하나도 모릅니다. 예. 뭔 이야기들 그런 그래서 어쨌든 그죠. 자, 아비담마는 법을 참고하는 거다. 이제 여기고 그죠. 그래서 논장은 요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책 나올 때 중에서 좀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한 1000년 뒤가 되면은 아비담마는 무위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자부에서도 대법의 법을 연구하는 쪽의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3번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 해놨죠, 그죠? 예, 상자부에서도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이 나와서 아비담마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대로 오면서, 그죠? 이제 아비담마는 대법으로 법에 대한 연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타당하고, 더군다나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달았다고 착각인지 뭐 생각인지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달라들지 마시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제가 뜯는데 그 암자가 뜯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열어놓고 못 깨달았다는 거 이제 그죠? 확증을 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아비담마는 어쨌든 그죠? 자, 무비법으로 우리가 아비담마 칠론의 의미로 보면은 무비법으로 해석이 되지만 후대로 올수록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 그러니까 저 아비담마 우리 중간에 뭐 주석서 문헌들 되죠. 이거는 뭐를 설명하겠어요? 예, 그죠? 아비담마 그죠? 우리 그 논장 칠론에 나오는 그죠? 무의미한 법수들의 나열에 대해서 후대적인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예,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이게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게 뭡니까? 이걸 간결하게 간추려서 한 것이 아비담마 해설서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담마 타상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뭐겠어요? 그 해설서들 가운데 어떤입니다. 예, 이 책이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나오고 그 어떤 책도 아비담마 타상가의 권위를 능가한 책은 예, 단한 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앞으로도 없어요. 예,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예, 아비담마 해설서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비담마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문은 뭡니까? A4 용지로 70장밖에 안 됩니다. 70페이지밖에 안 돼요. 70페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몇 페이지로 옮겼어요? 1000페이지 넘었어요. 1040페이지 했어요. 굉장한 실력이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그죠? 그런 자그 무위법과 대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요리 되고 그죠? 그다음에 38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자,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다. 나오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죠? 딱그 끝날 때 제가 딱 강조하고 한게 있습니다. 그죠? 아비담마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이 아비담마의 두 가지 공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수학에서 또 쓰는 말이고 그러죠, 그죠? 이 맞죠, 그죠? 예.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 자, 따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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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아비담마가 꼬이기 시작하고요. 아비담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것 같은 부분도 이두 가지 공리를 대입시켜서 적용시켜 보면 쉽게 더 체계적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공리가 뭐라 했습니까? 1. 예, 고유 성질이라 했습니다. 한글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성을 옮긴 겁니다. 원어로는 빨리어로 적습니다. 사바와라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 찰나. 찰나를 우리
옛날 그 뭡니까? 초판에는 찰나를 순간 이렇게도 많이 옮겼습니다. 근데 개정판에서는 전부 찰나로 바꿨어요. 왜냐면 순간이란 말은 중국적인 표현이지. 순간은 뭡니까? 눈 깜짝할 새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왜냐면 찰나라는 어원에 눈 깜짝이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냥 막 왜냐면 우리 불교에서 그러니까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어로는 예. 카나입니다.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성질, 그 다음에 하나는 찰나. 요게 우리죠. 기본입니다. 그 요 두 단어는 항상 그죠.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비담마는 우리는 이제 아비담마를 그죠. 무비법, 이거는 조금 접어 놓읍시다. 그죠?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죠. 아비담마의 중심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법이냐 법 아니냐 해서 개념적인 거는 딱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빤냐띠냐 담마냐 이랬잖아요. 담마는 우리 빤냐띠는 우리는 이제 시설이라 했고죠. 요새 말하면 저는 막 개념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제어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죠? 그죠? 아비담마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리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법에, 담마에, 법에 적용시켜야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공리를 법에 적용시켜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됐죠? 됐죠? 너무 쉬워서, 그죠? 또 발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해말 또 하고, 해말 또 하고, 시간 때우려고, 그죠? 막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 한 반쯤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찰나. 찰나를 법의 정식은 뭡니까? 법은 찰나적인 것. 그죠? 그래서 중국에는 유찰나 이렇게 옮겼어요. 찰나적인 것. 이제 유찰나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또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유찰나. 이설 유자입니다. 유찰나 일어나는 게 이거를 한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껏 또 소설을 났습니다. 그죠? 찰나가 있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유찰나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공리를 법에 적용시키면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인 것. 됐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요게 아비담마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공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데피니션이 나와야 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저 법에 속하는 무위법인 열반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열반은 찰나적인 거 아닙니다. 찰나니 아니, 그러면 뭐 영원한 건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열반은 뭡니까? 무위법인 열반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열반을 갖고 논의를 해버리면 그건 열반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됐죠? 그래서 열반은 무위법이라 해서 있잖아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위법인 열반은 찰나적 존재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열반에 대해서는 설명이 도대체 없는가? 딱 경의 여러 군데서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열반을 정의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게 열반이냐?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다. 멋진 데피니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누구를 돌이켜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했는데 강목스님은 탐진치가 소멸됐는가?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죠?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죠? 멋진 말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예, 참 이 대피니션이 정말로 예, 멋진 그 열반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우리는 그죠? 두 가지 공리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공리. 첫째는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찰나입니다. 요? 자, 그럼 법은 뭐 가진 것. 그건 고유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이라면 됩니다. 그죠?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여기서 뭡니까? 이제 논의가 이 왜냐면 우리 공리니까죠. 여기서부터 논의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논의는 공리에서부터 확장돼 가잖아요. 그죠? 예, 찰나적 존재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죠? 법에 대한 연구, 논의가 확장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확장이 되어야 될까요?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고유 성질이 나오면 당연히 몇 개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또 확장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계통 분류를 해서, 그죠? 생물학에서 우리 배웠어요. 생물을, 그죠? 계통 분류하는데 여섯 가지로 분류해요. 개, 문강, 목과, 속종. 아, 일곱 가지네. 그죠? 예. 종이 잡아야 거네요. 그렇듯이 아비담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몇 개 있는가 하고 이 몇 개 있는가를 계통 분류해 들어가서 체계를 쫙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미다부터 상관은 뭐를 가지고 여기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분류가 돼가 있죠. 그죠? 1장부터 9장까지를 뭐를 갖고 분류를 했겠어요? 바로 이 고유 성질이라는 있잖아요. 여기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란 여기에서 몇 개 있는가 해서, 그죠? 이 몇 개에 대해서 계통 분류를 해서 크게 네 가지로 계통 분류하죠.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도표 다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뭡니까? 몇 개에 해당되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 그죠? 마음은 한 가지. 그죠? 만부수는 52가지, 물질은 28가지, 열반은 1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뭡니까? 82법을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중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제1장은 뭐를 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법의 카테고리인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제2장은 뭐를 담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인 만부수를 담아야 되겠죠. 예, 그러고 3장, 4장, 5장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심도 깊게 살펴봅니다. 예,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뭡니까? 예, 저 세 번째 카테고리인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고, 6장 맨 뒤에 가서는 뭡니까? 마지막, 그죠? 우리 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인 열반을 분류해 봅니다. 요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나머지 뭡니까? 7장, 8장, 9장은 뭡니까? 기본기만 하고 나면은 재미가 없지요. 기본기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태권도에서 내가, 그죠? 검은 띠를 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한번 붙어보고, 그죠? 누구도 한 대 때려보고 막 그래야죠, 그죠? 아닌가? 아, 그렇잖아, 그죠? 예, 기본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에 대한 기본기를 배우고,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예, 현장에서 직접 자, 한 번, 이제, 그죠? 한 번, 이제, 좋게 말하면 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이 고유 성질이라는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 아비담마를 아비담마에서 법을 분류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공리가 됩니다. 됐죠? 동의하시죠? 그죠?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법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라고 합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찰나적 존재라는 이 말을 하면은 찰나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모든 유입법이 찰나적 존재라 했는데 왜 요거는 안 변하고 찰나적 존재만 제가 이거 몇 번 했겠어요? 그지만 하도 안 못하고 한 500번 했어요. 그게 구라라면 100번은 했죠. 오늘만 해도 지금 이거 그죠? 예. 이게 유입법입니다. 그죠? 찰나적 존재라 했잖아요. 찰나적 존재라는 말은 뭡니까? 없어져야죠. 근데 찰나적 존재를 했는데 가만히 있죠. 그죠? 이 구라 아니냐, 이거 구라.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설명해놔야 되겠죠? 이거 설명 안 하면 아비담마는 뭡니까? 바로 출발점에서부터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 옛날, 그죠? 부처님이나 아비담마의 대가 스님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공리로 딱 잡아 넣은 겁니다. 아, 찰나에서 더 확장이 되면은 찰나를 토대로 해서 우리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상속이 나와야 됩니다. 상속은 요새 말로 흐름입니다. 그죠? 자, 찰나인데, 찰나적 존재인데 왜 안 면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한다.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흘러간다. 그죠? 흐름, 상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예? 그래서죠. 찰나생 찰나멸을 하도 빠르게 거듭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좋은 보기가 뭡니까? 불빛입니다. 됐죠, 그죠? 불빛은 가만히 있죠? 이래 말하면은 유치원생들도 비웃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 간의 갭이 너무 커요. 그죠? 유치원생들도 비웃습니다. 맞죠? 저 전기불이 가만히 있는데 이러면 그죠? 아니죠? 전기불은 뭡니까?
예,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됐죠? 너무나 빨리 깜빡거리니까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됐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게 어쨌든 그 과학이 불교 편입니다.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찰나에서 우리가 대비할 것은 상속입니다. 됐죠? 우리는 이 논의를 이제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고위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장,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1장을 딱 보면 기가 다 질리버리죠. 기가 안 질리십니까? 존경합니다. 와, 대단.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죠. 다 한 그 4분의 3이 전에 무조건 다 하신 분들이니까죠. 뭐, 그 괜찮은데. 처음에 아비담마를 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장을 보면 기금을 해버리죠. 요? 마음은 하나로 했는데, 그죠? 89개 마음을 해하고, 이거 뭐, 그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1장에 있잖아요. 마음을 89가지로 분류해냅니다. 마음을 89가지로 분류해내는 공리, 전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특히, 찰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고유성질로 보면 마음은 하나의 고유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뭐, 사람이 70억이면 70억 개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물까지 치면 그죠? 수백억 개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죠? 고유성질로 보면 마음은 하나로, 그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대상을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요렇게 이야기가 되면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뭐 거기 들어간다고 찰나적 존재 거기 들어간다고 왜 복잡해지지? 어머,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까? 요새는 그죠? 어쨌든 이제 지금 과학이나 수학적인 이 방법이 불교 편입니다. 아이?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뭐 따져야 됩니까? 요새 100세 인생, 그죠? 예? 백살에 날 잡으러 오거든, 그죠? 이미 극락왕생 하였다고, 뭐, 그죠? 그, 뭐, 불교 노래더라고, 그죠? 그건, 그런 뭐, 어땠어? 뭐, 옛날에 세설로 하던 거를, 그죠? 예, 그래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백세 인생입니다. 아비담마 하는 사람은 뭐를 따져야 됩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 했죠, 그죠? 예, 마음은 백세 인생 동안 그러면 내 마음이 찰나적 존재네, 그죠? 몇 번 일어났다가 사라졌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남은 무시하더라도, 남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내한테서 있잖아요. 나라는 개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백세 인생 동안에, 이 마음이 몇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가. 요 계산해내야 되겠죠? 1찰나는 75분의 1초로 봅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에 있는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찰나는 그냥 우리 그죠? 가상적인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죠? 시간 단위로서 초보다 더 짧은 단위로서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75분의 1초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은 뭡니까? 이것보다 상자벌선 16배 더 빠르답니다. 그럼 75 곱하기 16 곱하기 그죠? 1분은 60초, 60초는 그럼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다음에 뭡니까? 1년은 365일, 그다음에 백세 인생은 100. 응? 해놨죠? 3조 7,800억 원 정도 일어납니다. 100년 동안.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3조 7,800억을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2조 9,999억, 9,999만, 9,999. 이래 하려면 적어도 1초는 걸려야 되겠죠? 평균 잡아서 그죠? 1초에 숫자 하나씩 해달린다면 대학 계산한 8만 년을 하나, 둘, 셋, 8만 년을 앉아갖고 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8만 년을 하나, 둘, 셋, 내라, 그죠? 막 해야 다 세는 숫자입니다. 그런 게 좀 많다 싶으죠, 그죠? 아, 그러세요. 마음을 절대화 하는데, 진짜 학을 뗐어요. 예. 그래서 마음을 절대화 하면 안 된다. 마음은 뭡니까? 그죠? 내 안에서 마음은 100년 동안에 이만큼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받아들인, 저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대하는 눈이 있잖아요. 예.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제한체 그렇습니다. 세계 70억 인구입니다. 70억. 그죠? 아, 이제 여기부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와,
그죠? 한 100억만 잡을까요? 막 앞으로 막 그걸 놔두더라도죠. 이렇게 하면 누가 항의한다 그랬어요? 막 개들이 항의합니다. 에? 개에게도 마음이 있다. 개에게 마음인 줄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알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 뭡니까? 꼬리 흔들고 있잖아요. 개도 그죠? 닭도 있을 거고 그죠? 아 이제 많아집니다. 그럼 얼마나 꼽힐까요? 아이고, 어쨌든 그죠?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입니다. 됐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요새 과학시대에 이거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래 많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이래 많다. 불가설, 불가설이다. 이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직무육입니다. 아비담 많은 사람은 직무육입니다. 맞죠? 뭐, 대성불가설이죠? 불가설, 불가설전. 뭐, 그죠? 보살의 행운은 불가설, 불가설전이고, 나 그거 굉장한 줄 알았거든요. 이걸 보니까, 불가설, 불가설은 뭔데?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억수로 많다. 이거 경상도 말로. 불가설, 불가설 뭡니까? 억수로 많다. 그죠? 억수로 많다는 말은 나도 할 줄 알아요. 이거를 분류를 해내야죠. 그렇잖아요. 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일목요연한, 그죠? 체계와 조건을 가지고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몇 개로 분류했습니까? 89개로 분류했습니다. 됐죠? 그게 제 1장입니다. 요래니까 이제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아, 1장이, 그러니까, 그죠? 그죠? 찰나생 찰나멸로 흐름으로 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로, 세로로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개다. 혹은, 그죠? 출생안을 더 나누면은 121개다. 이렇게, 예, 분류한 거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아이고, 그, 지금 교재에 있어요, 이게. 그죠? 그 교재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의,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반드시 전제가 되고 반드시 바탕에 토대로 깔고 있어야 되는 기본 공리가 두 가지. 고유 성질과 찰나. 있잖아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낸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저 법을 연구하는 모든 불교 2600사에서 있잖아요. 불교 교학에서는 법을 두 가지로 고찰합니다. 예, 자상과, 예, 이때는 더불공짜입니다. 공상. 저는 이거를 개별적 특징, 거기 다 있습니다. 예, 보편적 특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 아비담마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아비담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고찰할 때, 법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측면은 뭡니까?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다. 이 많은 법들을 분류해냅니다.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뭐로 토대해서 분류할까요? 고유성질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법은 우리가 일체법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제법 혹은 일체법이랍니다. 사배 담마고, 그죠? 중국에서는 일체법 혹은 그죠? 다 제자를 써서 제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라면 그죠? 모든 법이라면 그죠?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떤 게 모든 법이냐? 모든 법을 설명해내는, 분류해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법은, 모든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지고 분류해냅니다. 그죠? 대승불교도 이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까지 해갖고, 뭔가 우리 그 대반야바라밀 일당경에 나온 그 상자부 불교 설명하고 똑같은 부분까지 인용을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죠? 일체법을,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개별적 특징이라 합니다. 됐죠? 일체법에는 개별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정말 백분했죠? 예?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공리가 적용됩니다. 됐죠? 아,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탐욕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아까 찰나 했죠? 그죠? 요? 두 번째 공리. 탐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성냄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 특징으로 이거를 우리 무상고 무아를 보편적 특징이라 합니다. 보편적 특징에서 보면은 모든 위법은 그게 탐욕이든 성냄이든 뭐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모든 위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면은 그것이 괴로움으로 바뀌고 찰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걸 갖고 우리는 내다 나의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거를 무화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보편적 특징에서 보면은, 그죠? 뭡니까? 탐욕도 찰나지 종제고, 성냄도 찰나지 종제다. 그러니까, 뭐, 같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같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성질이, 그죠? 보편적 성질 혹은 특징이 같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됐죠? 요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두 가지 공리가 다 중요한 줄 아시겠죠? 예, 자상, 공상으로 검색해보면 몇 번 나오겠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예, 우리 빨리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이 썼던 언어들이 그대로 중국에서 자상, 공상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불교는, 왜냐면 불교는 법이 근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법을 고찰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은 자상, 공상, 이게 가지고 법을 논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있잖아요. 더 쉬운 한글로 딱 정리하면은,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 뭐, 무상고, 무아, 자상공상,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는 거죠. 오, 뭔데, 그죠? 고유성질과 찰나. 아이씨,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자,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방금 제가 조금 적용시켜봤죠, 그죠? 이래 적용시키면, 이 두 가지를 적용시키면은, 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 경험입니다.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